김달진이 전해드리는 미술계 소식, 미술 문화재계 뉴스 궁금하다면 김달진 유튜브 꾹꾹 눌러주세요. 6월 24일 토요일 중앙 선데이 한국문화재 환수 앞장선 미국 게임사 K-운에 빠진 미 게임사 조선 주책 152년 만에 귀국시켜 게임 캐릭터 한복 재현 영상도 화제 가격 없는 문화재 경매 타이밍 중요 한국일보 백이동의 고고학 기행 시리즈 32번째 전남 나주시 반남면 고분군 대형 항아리관의 금동관까지 신촌이 구호분 주인은 누구? 매일경제신문 제주바다와 고요한 평화 MZ 구름 관객 몰린 이유 알겠네 김보희 작가 반려견 레오 연작으로 유명 좋아하는 것 그리기도 시간 부족 추상화 같은 자연 풍경 그려 갤러리 바톤 서울경제 화려한 명품 같은 캔버스에 욕망을 담다 실드 스마일 김지희 개인전 내달 14일까지 가나 포럼 스페이스 네 서울경제신문 신세계 명동의 한국판 오르세 미술관 만든다 옛 제1랭 본점 문화공간 변신 백화점도 연결 2025년에 활짝 한국일보 김하영 작가 딜리버리 댄서 세계 최대 미디어 아트 최고상 네. 경향신문 김지연의 미술 소환 에드워드 호퍼 서울시립미술관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죠. 아침 태양 조선일보 신간 난처한 동양미술 이야기 3 6월 26일 월요일 오늘 11시에 덕수궁 오른편에 달개비에서 2024년 15회 광주 비엔날레 주제 및 방향성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제는 판소리 21세기 사운드 스케이프 전환의 시대의 소리로 탐색하는 지속 가능한 21세기 공간들 인류세 기후 위기 등 미래지향적인 공간 재조직 화두 공간의 개념 정치 사회학적 담론으로 확장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 3개 섹션 분자에서 우주까지 공간에 대한 음악적 서사 구성 네. 오늘
감독은 설명을 하면서 관람객이 영화를 감상하듯 보여주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고유, 우리에게 관심이 깊은 판소리를 주제로 가지고 미술 전시로서 풀어내는 이야기, 한국적인 것에서 울려 퍼지는 세계 보편성의 미학. 네, 이 주제에 대해서 박양우 대표이사도 커다란 기대. 모두 다또 거는 기대이죠. 세계 섹션은 라르센 효과, 다성 음악, 태초의 소리, 이렇게 나누었고요. 여섯 명의 기자들의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네. 광주를 돌아봤다는 거에 대해서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 그 물음에는 양림동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양림동에 공동체가 살아있는 역동적인 공간이다. 이런 답변을 했고요. 그한 시간 이상 되는 풀 버전. 기자간담회 전모가 네. 김달진 페이스북에서 라이브로 방송이 됐고요. 그걸 다시 다운받아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오늘 기자간담회 전모를 김달진 유튜브에서 질의응답에 대한 답변까지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니콜라 부리오 감독. 네. 내일 한국을 떠나서 8월에 다시 또 한국에 온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중앙일보 부산 엑스포와 직지 박정호 논설위원회 시시각각 1900년 파리 박람회 첫선 직지 옛 금속활자는 이 시대의 반도체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라는 일침 직지의 미스터리를 추적한 김진명 작가의 동명소설에서 금속활자는 이 시대의 반도체에 비유된다. 지식 정보의 첨단, 전달, 저장 매체라는 점에서다. 또 역대 선불교의 가르침을 간추린 직지는 낡은 진영 싸움에 매몰된 이 시대의 소통에 대해서도 따끔한 가르침을 준다. 중앙일보 오피니언란에 신수준의 아트풀 마인드 도시를 살아있게 하는 법 한국 근현대사 담긴 장소들 복합문화공간으로 이딴 변신 지자체들의 관심 또한 높아져 지역 맞춤형 콘텐츠 늘려가야 연합뉴스 예약전쟁 주차난 줄서기 수십만 명 찾는 미술관 인기전시 호암미술관 김한기 주말 2,500명 찾아 국립현대미술관 게임사회전 학생 인기 새로운 미술관의 전시 풍속도 좋은 현상입니다. 문화일보 조각 인생 60년 일상 자연서 행복의 빛다. 84세 노 작가 백현욱 모란 미술관에서 초대전. 네, 6월 24일 김세중 조각상 시상식에서 백현옥 선생님이 네, 전에 제말린 선생님이 많이 했었던 시작하는 말, 여는 말을 백현옥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때는 롯데 뮤지엄의 압도적인 대형 벽화, 작품이 스스로 말하게 하는 것이 목표, 프랑스 거리예술가 J.R. 크로니 글스전. J.R. 한겨레신문. 50년 전 괴짜들의 실험미술 새롭게 조명, 이승택, 성능역 등 서구 주목되기 국립현대미술관 1960, 70년대 전 스페이스 21 갤러리 비평가 2일 미술사적 자취 담론 전시 잇따라 동아일보 택배 치부했던 한국실험미술 미술관 주인공으로 돌아왔다. 김구림, 성능경, 이강소, 이건용 등 한국실험미술 1960에서 70년대 전 9월에 미국 구겐하임 미술관 등 순회 헤럴드 경제 메타버스 AI 미술계 변화의 바람 안방에서 손쉽게 예술 작품들 감상 미술관 박물관 가상 공간으로 진출 일부 작가 디지털 기술 해화에 접목 네 밑에는 헤럴드 옥션 29일까지 여름 프리미엄 옥션 2배 정상화 이후한 한국 거장 작품 한 자리에 한국일보 가만한 당신 세상에서 가장 더디게 쓰는 부고는 프랑스아즈 질로 피카소와의 그 연인 동아일보 김명민의 본다는 것은 윤두서와 베이컨의 자화상이 말하는 것들 동서양의 자화상에 대한 이야기 헤럴드 경제 신세계 갤러리 소셜 상표 출원 업계 미술 경매 재진출 재정비 신세계는 직접 진출 계획 없다. 업계에서는 올해 초 서울 옥션 인수를 포기한 신세계가 미술 경매 사업에 다시 진출하기 위한 재정비를 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한 상표권 전문 변리사는 대기업들은 사업이 구체화하거나 진척 상황과 상관없이 관련 상표들을 선점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건 출원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상표가 출원된다고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신세계의 미술 사업에 대한 이야기 한국경제 문화 아랫대 여기선 AI도 작가님 예술 경계 허문 기술 전시 리뷰 뉴욕 모마의 실험 로비에 걸린 AI 작품 비감독 미리 학습한 근현대 작품 토대로 그날의 날씨 등 반영의 작업 네, 도움이 됐다면 꾹꾹 눌러주세요. 내일은 대전 시립미술관 내려갑니다.